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요. 네, 2022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해설 강의 16번부터 30번까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 결과는 미리 이제 이미 나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3월달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의 전반적인 전범위에 걸쳐서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고1 수학의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의미한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신 고사가 만약에 모의고사 기출을 기반으로 한 심화 문제를 내는 학교다라면 이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하겠대요. 자,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실수는, 네, 실수는 하나뿐이고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3차 방정식은 얘들아, 실수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라는 얘긴데, 둘 중에서 실수는 하나니까, 예를 들면 얘가 실수면 얘가 허수근이고, 얘가 허수면 얘가 실수근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차 방정식은 허수근을 만약에 갖는다라면, 그거를 단독으로 한 개 갖지는 않거든. 그치? 어떤 허수근을 가져? 근데 이 개수가 전부 다 실수다란 말이죠. K는 실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허수근을 갖는다라면 나머지 한 근 중에는 반드시 그곳에 켤레인 허수근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실수야. 실수근이 될 거고 하나는 허수근이 될 거예요. 허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마는 분명히 뭐냐면 이 둘 중에 있을 허수근과 켤레인 허근. 허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실수근이고 어떤 게 허수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미지수로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강력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어디 이 숫자에다가 선생님이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1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그치? 보통 2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x 자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 x에 다운 셈이 1을 대입했거든요. 그러니 바로 어떠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 플러스 k는 해서 얘가 바로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아 실수근 고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실수인데 그 녀석이 바로 1,1,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실수근이 확보가 됐어. 그리고 여기에 아주 괜찮은 관계식을 하나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알파가 1이었었다라면 그럼 베타는 분명히 허수가 돼야만 해. 여기다 이제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1은 마이너스 2 베타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얘도 실수인데 얘도 실수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타가 1일 거예요. 1인 실수근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알파의 제곱은 하여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알파를 제곱해서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 알파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다. 분명히 얘는 순허수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파는 그래서 가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해주고 이 마이너스는 i로 꺼내지는 거잖아. 그쵸? 알파가 플러스 루트를 갖고 가도 되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를 갖고 가도 돼. 만약에 알파가 플러스 루트를 갖고 갔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 감마 아직 하나 남아있죠. 그쵸? 여기 실수근 나왔어. 그리고 허수근 나왔어. 이 감마하고 알파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켤레여야만 할 거니까 얘가 플러스 루트를 갖고 갔다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를 선택을 해주면 돼.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의 i였었다라면 그때 감마는 플러스 루트의 i가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 해들의 순서상은 두 가지 나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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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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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요.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베타를 제곱해 준 거요. 1이 되겠고요. 자, 감마를 제곱해 준 거. 이거를 제곱하든 요 감마를 제곱하든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이니까 오,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보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